예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이 세상을 바꾸며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1973년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변화된 문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재출범했고, 예술창조견인, 자생력 신장, 예술의 융성을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은 지원, 창작, 향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요 사업은 창작 지원, 문화복지, 국제교류, 지역협력, 예술 나눔, 공공미술로 추진됩니다. 순수예술 전 분야의 고른 발전을 위한 창작 지원과 문화 소외계층의 향유권 신장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세계 속 한국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교류 사업을 펼쳐나갑니다. 중앙과 지역의 균형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역협력 사업과 일상의 다양한 공간에 예술로 개입하는 공공미술 사업,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유치 활동을 통한 예술 지원과 문화 나눔을 통한 행복 사회를 구현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예술가의 집, 예술자료원,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 아르코 미술관, 인사미술공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아르코 예술극장, 대학로 예술극장 등을 운영하며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르코 비전 20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새로운 비전으로 다가갑니다. 문화예술의 창의와 나눔으로 국민이 행복한 세상, 창의, 나눔, 책임의 3대 핵심 가치로 모두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의 중심인 아르코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예술 창작자에게는 담비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국민에겐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해온 아르코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도 문화발산지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